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의실의 이완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니까 책상 앞에 이렇게 꿀식초하고 여기 인삼식초입니다. 여기 두 병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식초에 이렇게 딱 붙어가져 있는데 여기 적힌 글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 이렇게 반말을 해놨습니다. 황쌤이 저한테.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엔 지금 요거 1층에서 쓰는 제 컵입니다. 요 물을 조금 희석을 했습니다. 자, 조금 넣었습니다. 자, 요거는 인삼식초죠. 네, 인삼. 자, 인삼 향이 지금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넣어봤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아, 되게 맛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 제가 뚜껑 열자마자 여기 첫파리들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안 남구고 보통은 이제 촬영 끝나고 난 뒤에 여기 한 잔 마저 다 마시는데 지금은 이제 초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바로 마셔버렸습니다. 이 초파리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가 뭐 그렇게 뭐 비위생적인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닌데 어디서 달라는지 초파리들이 이걸 알고 뭐 제가 뚜껑만 열면 달라듭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양조 식초니 무슨 식초 이런 걸 사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아니면 큰 다라이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오십시오. 초파리들이 오는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 발효 식초는 신기할 정도로 이 초파리들이 빨리 달라들게 되죠. 그래서 초파리들이 여러분들이 발효를 딱 했는데 집에 초파리가 많고 또 뚜껑만 열면 초파리들이 온다 이러면 아, 발효가 잘 됐구나. 정말 이거는 기가 차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초파리가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단 초파리하고 이걸 나눠먹기는 좀 못해서 벌컥벌컥 혼자 다 마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식초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담아도 사실은 이제 좀 먹기가 못합니다. 안 챙겨주면 남자들이 이렇게 그 이런 거 꼬박꼬박 안 챙겨주면 잘 안 먹죠. 또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안 챙겨주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 남자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뭐 앞에 좀 이쁜 말도 좀 적고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면 뭐 마지못해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뭐 그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결국 애들이나 아니면 남자들은 이제 챙겨줘야지 이걸 먹는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효실에 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발효 앉아 있는데 지금 앉자마자 구슬땀이 지금 막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지금 뭐 사우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도 뭐 가득 그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뭐 요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전부 주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받고 한 달 뒤에 이 초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께 드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짱 장사입니다. 미리 돈 받고 요 한 병이 요 식초 한 병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돈 받고 한 달 뒤에 초를 만들어서 주는 아주 강 큰 그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만큼 이 초에 자신이 있는 것도 그 많은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거 물론 만들어서 드셔도 이제 좋겠지만 집에서 이제 만들어 드시려고 그러면 좀 번거롭습니다. 열도 여기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뭐 특히 다들 직장 다니고 뭐 집에 오면 맞벌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집집마다 또 식구들이 체질이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러면 이제 식초 종류만 해도 한 15가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미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 이제 체질에 맞춰가지고 식초를 이제 매달 이번 달에 이제 10개, 다음 달에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병씩 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이제 비싸다, 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비싸죠. 뭐그 재료 뭐 재료 해봤자 뭐 솔직히 이제 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하니까 뭐 병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또열 해봤자 여기에 뭐 카본 장판 이게 뭐 전기료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뭐 일반 전기다 보니까 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뭐 누진 때문에 약간 전기료가 이제 높을 수도 있지만 일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거 두개 합해봤자 250와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킬로와트도 아니고 뭐 1kg, 2kg도 아니고 250W도 안 되기 때문에 뭐한달 내내 켜놔도 실제 이제 전기료가 얼마 안 들죠. 그러면 이제 뭐 재료 해봤자 뭐 현미식초 해가 재료 해봤자 얼마 하고 뭐 대추식초 해봤자 재료 얼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식초를 만들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한달 내내 사실은 신경이 쓰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보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동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식초 전문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업종을 말하면 축산업자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을 항상 이제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옷 떠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가 좀안 좋다 그러면 미생물을 이제 더 넣어주고 또 상태가 좋으면 뭐또 거기에 맞춰가 해주고 또 당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당도 봐가지고 또 해주고 또 초로 잘안 넘어가 그러면 또 크게 맞춰서 열을 좀더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손을 자꾸 봅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 때그뭐 엄밀히 따져가 재료비만 그딱 따진다 그러면 실제 예술가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할때 거기 뭐 종이하고 붓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물감 재료비 따진다 그러면 돈몇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술가들의 그 혼이 들어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값을 치듯이 유인균 발효도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제 이게 의외로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이제 이한 병을 이제 40만 원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이제 발효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지. 뭐한개한개 발효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한달 내내 이제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 저희들 이제 멤버십 회원이 되면 이제 이런 병으로 하루에 한 달에 10개씩 이제 그 사람들 체질에 맞춰가지고 10개씩 이제 그 초를 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다시마 식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바나나 식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유자 식초, 어떤 사람들은 뭐 대추 식초, 뭐 이렇게 이제 현미 식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체질마다 또그달 운세마다 또 이렇게 받는 그저 식초의 종류가 다르죠.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매달 가족들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식초 10병을 선별을 해서 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제 문자도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그냥 뭐 무작정 몸에 좋다 먹으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집에 남아 있는 영양제라든지 뭐 남아 있는 몸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약조 아는 사람들 그 집에 가보면 온 뭐 단수 밑에나 어디 뭐 온 천지로 약입니다. 근데 그거 어떤 약이든 하나 처음부터까지 다 문 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관리를 하고 또 매달 이제 이렇게 해줄 때 사람들이 이제 초를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이 천연발효 식초를 먹었을 때 또 뭐 몸이 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걸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뭐 한 잔 먹었다고 좋아지고 두 잔 먹었다고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발효 식초 저희들 멤버십 회원 이제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 걸 전부 이제 사주 그걸 다 봐가지고 매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제 챙겨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 앉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땀은 좀 뻘뻘하지만 괜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한여름에도 저는 뭐 여기 앉아서 또 여러분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꾸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요놈 발효통이 이제 똑같은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이제 보통 따뜻한 그런 성질의 식초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많고 저쪽에는 이제 찬 성질의 재료, 찬 성질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들어 놓은 게 저쪽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기 싫습니다. 저는 이쪽 방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막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여기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처럼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식초 좋다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뭐 먹는다 해가지고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사주의 오행 목화토금수 이제 그걸 보면서 부족한 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걸 찾아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만약에 수가 부족하면 수기운을 가진 이제 식재료로 만드는 천연발효 식초를 드시고, 화가 부족하면 화기운을 가진 식재료로 만든 이제 천연발효 식초를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이제 멤버십 회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멤버십 회원은 이제 어떻게 가입하는가?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부산의 유인균 천연발효 식초 전문점 안에 발효실을 안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